네, 지난주 가요계는 고 윤희 씨 SS를 했던 빈소를 둘러싸고 김진표 씨와 최백호 씨, 선후배 가수 간의 온라인 설전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비가 상하이 공연을 취소해 중국의 한 음반 기획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스타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스타 뉴스의 김원경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표 씨가 윤희 씨 SS를 했던 빈소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의 글을 또 담았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요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상당히 직설적인 내용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지난 21일 그 윤희 씨가 자살한 이후 김진표 씨가 자신의 그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윤희 씨의 그 빈소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는 가수들 보면서 가요계의 이해타산적인 그런 그 인간관계를 또 비판했고요. 네. 윤희 씨의 죽음과 또 빈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공식적인 조문도 하지 않은 가수협회도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방송사와 유착관계만 중시하고 동료 가수는 돌아보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을 김진표 씨 특유의 그런 노골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진표 씨는 이전에 윤희 씨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요계를 비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또 궁금하고, 네. 이를 본 네티즌들, 그리고 가요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김진표 씨는 그다지 윤희 씨와 큰 친분은 없었지만 그 네. 동료 가수의 죽음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 인터넷을 뒤져서 그 빈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김진표 씨가 이같이 그 글을 올린 배경은 고인의 빈소가 너무 쓸쓸했고, 일단 그 흔한 가수 관련 단체는 너무나 많지만 그 그렇죠. 화안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이런 그 동료 가수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이런 그 풍경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에 이런 그 글을 남기게 됐었는데요. 특히 그 빈소에는 가수들보다 그 동료가 개그맨들이나 연기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김진표 씨가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김진표 씨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뭐 시원하다, 뭐 올바른 지적이다라는 그 의견과 함께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가수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요. 네. 올바른 지적이다, 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가요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그런 그 말도 있고요. 그러나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가수 김진표 씨는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스스로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스스로 반성하라는 등 의견이 그 양갈래로 갈려졌습니다. 네. 윤희 씨의 빈소 화면을 저희도 참 여러 번 봤는데요. 상당히 쓸쓸했어요. 동료 가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김진표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또 최백호 씨, 선배 가수인 최백호 씨가 온라인상에서 조목조목 이 내용들을 반박하는 글을 또 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재백호 씨는 일단 그 김진표 씨의 글을 접하고 그 가수협회로 많은 그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선배 가수들이 김진표 씨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선배들을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가수협회 측에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그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재백호 씨는 김진표 씨와 일단 직접 대화를 해보려고 이제 소속사 측에 그 연락처를 문의했는데 소속사 측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았다 해서 김진표 씨의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재백호 씨는 그 후배 가수, 나이 어린 후배 가수를 타이르듯 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가수들을, 뭐, 마치 모든 가수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매도하지 말라. 김진표 씨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사와의 유착 얘기는 열심히 하는 가수들, 그리고 당신의 소속사에 대한 그 모독이다라는 네. 이런 말들을 했고, 그러나 그 가요계에 끊어진, 가수들 세대 간에 끊어진 그런 교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최백호 씨의 얘기도 그렇고, 김진표 씨의 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또 윤희 씨의 쓸쓸했던 장례식과 또 가요계에 좀 적은 인간관계, 교류가 적다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경 기자가 자주 취재를 하실 텐데, 김원경 기자가 보시기에 실제 가요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가요계는 그 김진표 씨의 지적이나 재백호 씨 말처럼 좀 이렇게 단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수들 간의 인간적인 교류는 따뜻한 인간애도 있고 인간적인 교류도 있지만 큰 대의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네. 단결하는 모습은 좀처럼 볼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서로 이제 뭐 뭔가를 이루어 보자고 뭐 주창은 하지만 뭐 똘똘 뭉치기는커녕 그 자신의 그 이익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빠져서 뭐 다른 좋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큰 그렇게 그 똘똘 뭉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없었는데요. 네. 스크린 쿼터가 비록 그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영화인들은 똘똘 뭉쳐서 뭔가 한 가지 맞아요. 명분을 예. 위해서 뭉쳤지 않습니까? 가요계에서는 이런 게참볼수 없었는데 그간 뭐 불법 복제 그 방지 캠페인이다, 뭐 불법 다운로드를 막자는 취지의 그런 행사를 벌였지만 사실 그 많은 가요 관계자들은 그 너무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면서 좀 이렇게 최백호 씨나 그 김진표 씨가 말한 것처럼 뭔가 진심으로 그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단계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가요계 인간 관계를 두고, 뭐, 모래알 같은 인간 관계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가요계에 유독 두드러지는 것이 좀 개인적인 활동이 많은 그런 가요계 특성 때문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올바른 그 대답인 것 같은데요. 작업 특성상 이제 개인적으로 연기자는 이렇게 팀별로 운영 그 같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상대 작품에 배우가 출연을 있고, 하고, 예, 상대 그렇죠. 배우가 있고 또 예. 보조 출연자도 있는데 가수는 자기 혼자서 곡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 활동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그 배우들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가수들이 또 소속사의 그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성향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고 유니 씨의 3집, 유작이죠. 3집 네. 음반이 발매가 됐습니다. 사실, 원래는 발매하지 않기로 했었던 앨범이죠. 네, 맞습니다. 유니 씨의 3집은 그 발매 하루 전 유진 씨가 자살을 했는데요. 유니 씨그 앨범은 이제 발매하지 않겠다. 여기서 발매하는 건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발매를 보류했었는데 보류 발표 하루 만에 또 유족과 팬들의 뜻에 따라 그 발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그 음반에서 비롯되는 그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기로 예, 그 결정을 했으니까 유니 씨의 음반에도 좀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관심과 참여를 좀 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유니 씨의 이제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이 3집 앨범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해요. 그리고 타이틀곡이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유니 씨에게선 좀 들을 수가 없었던 가장 굉장히 애절한 발라드 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니 씨가 그동안 뭐 강렬한 댄스 음악과 그 강렬한 춤이 연상이 되는데요. 맞아요. 유니 씨의 3집 그 3집 타이틀곡 습관은 그 애잔한 발라드 곡입니다. 유니 씨의 그 시종 그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그 유니 씨의 그 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그 슬픈 운명을 예감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그러나 이 외에도 그 유니 씨의 강력하고 힘이 넘치는 그 랩을 엿볼 수 있는 그 솔로 판타지도 있고요. 동양적 정서를 살린 댄스곡 그 한이도 있고 정통 R&B 발라드 런웨이 등 다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팬들의 반응도 아주 좋은데요. 이 습관은 뭐 벅스, 도시락 등그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10위권에 오르고 다른 오. 음악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계속 진입하는 등 유니 씨의 그 마지막 앨범이 참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유니 씨가 떠난 뒤에도 이런 소식이 들려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배로 더 예.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타깝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또 가수 비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비가 월드투어 홍콩 공연 도중에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면서요. 네. 그때 동행 취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부상이 어느 정도 심각했나요? 동행은 하지 않았고요. 아, 예. 네. B 씨는 그 공연, 홍콩 공연 이틀째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3일인데요. 그 무대 가운데 그 리프트가 올라오는 구멍이 있었는데요. B 씨가 그 구멍을 이제 리허설할 때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돌출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객들에게 예, 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바로 직선으로 이제 나오다가 구멍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큰일 날 예, 뻔했네요. 그 당시 그 홍콩 공연 직후에는 그 그냥 심한 타박상을 입고 그 피멍이 들었다. 이 정도의 부상 소식을 이제 접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온 후에 비의 부상이 그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오른팔 뼈에 이제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 B 씨의 공연은 23곡 중 17곡이 댄스곡입니다. 댄스곡을 부르면 당연히 춤을 춰야 되는데 그 그렇죠. 뼈에 금이 가는 부상 속에서도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참 어려운 공연을 벌였는데요. 그 사실 B 씨의 그 홍콩 공연이 끝나고 이제 뼈에 금 가는 부상을 이제 알았지만 병에 금이 갔다는 알았지만 싱가포르 공연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공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사화하게 되면 또 B 씨의 주변인들이 B 씨를 또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B 그렇죠. 씨는 그런 전화를 또 받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공연을 제대로 할수 없을까봐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B 씨가 직접 싱가포르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이런 저의 의도가 참 무색해지고 말았는데요. B 네. 씨는 사실 그
이 그 더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떨어질 당시에 밑에는 그 등받이가 뾰족한 그 철제 의자가 있었는데요. 그 위로 바로 떨어졌으면 더 큰 부상을 입을 뻔했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B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팔 어딘가를 이렇게 탁 짚었는데 그때 이제 이 팔에 이제 뼈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의자 위에 바로 떨어지는 부상은 뭐 묘면할 수 있었죠. 아, 네. 정말 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네, 어쨌든 네, 이 부상에도 부상이었습니다. 불구하고 끝까지 공연에 훌륭하게 마친 가수 B 역시 월드스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말고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쪽의 음반 기획사와 상하이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네.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B 측이 좀 피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네. 사실인가요? 그 사실 중국 측 그 이제 언론으로밖에 접할 수 없어서 사실 확인을 아직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사와 BC 측이 이제 서로 이제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라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지난해 3월 중순에 이틀간 상하이에서 공연을 벌이자며 계약금 쪽으로 2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BC 측이 공연을 이제 한다 안 한다는 말도 없고 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법정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BC 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정식으로 공연을 갖자는 제안도 받지 못했고 계약서조차 없는 일인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좀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BC 측은 이왕 그 일단 피소가 됐다는 보도가 중국 언론 통해서 나와서 어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중국 그 공연 기획사 당사자를 만나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중국 언론의 보도와 또 사실과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국 언론은 지난해에도 참 많은 이 한류 스타들의 이른바 흠집내기 기사들을 네. 좀 많이 냈었는데 네. 혹시 이번 기사도 좀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 이렇게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B 씨가 그만큼 중국에서 빅스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B 씨는 지난해에도 여배우와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너무 황당해요. 네, 너무 했죠. 또 여성 댄서와 또 사귄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런 루머를 또 떠도는 누가 지어낸지 모르는 루머를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더러 기사 내용과 사진이 서로 다르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네, 좀 황당한 기사도 많았는데요. 이런 그 반한류, 혐한류가 한류 열풍만큼이나 지금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그 국수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 자국의 스타를 능가해서 외국인이 와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서 그에 대한 좀 반발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데요. B씨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런 반한류, 혐한류의 또 시상행에 대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요. 예. 자, 이렇게 지난주 가요계 화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또 이번 김진표 씨와 최백호 씨의 논쟁이 일회성의 갈등이 아닌 가요계 문제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김원경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